그 우리가 이제 동사라는 걸 이야기할 때 사전에는 자동사라는 개념과 타동사라는 개념이 자동사 타동사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동사를 이야기할 때 뒤에 목적어를 이용하는가 안 이용하는가의 차이를 두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동사가 되는 애가 있고 또는 타동사 애도 있고 자타가 동시에 되는 애가 있는데 마치 이런 거야. 실제로 이제 단어 영어 단어들을 여러 개 이제 열어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타라고 하는 기준을 봤을 때뭐한꼭꼭 그런 건 아니야. 수치를 정확히 나도 모르겠지만 한 100개가 있다 그러면 그중에서 한 90개 정도는 90개 내외는 자타를 당시 써 90개 내외는 약간씩이라도. 그런데 10개 정도는 무조건 자동사 무조건 타동사야. 즉 무슨 말이냐면 10개 내외는 10개 중에서 5개인데 5개는 절대 뒤에 명사를 쓰면 안 돼. 목적어를 쓰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5개는 무조건 목적어를 써야 돼. 안 쓰면 안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arrive라는 단어를 쓰면 arrive 여기 있죠. arrive. arrive는 반드시 뒤에 명사가 오면 절대 안 되는 애야. 그러니까 얘는 명사가 없이 써야 돼. 그 명사 없이 문장을 끝내면 되냐? 아니지. 수식어를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I arrive 서울 이건 불가능해. I arrived 서울은 안 돼. 왜냐면은 arrive는 명사를 바로 쓰면 안 되니까. 그래서 I arrived in 서울이라고 하는 전치사 in을 넣어줌으로써 우리가 in 서울이라는 수식어를 만들어주는 거야. 서울에 이렇게. 이해됐어? 그게 자동사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야. 그러니까 자동사라는 것은 목적어를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르쳐주는 한국에서의 자동사의 개념이 바로 그런 거야. 대절이나 이런 걸 버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명사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자동사의 대표적인 예들이야, 예. 그리고 arise 마찬가지. arise란 아이도 얘도 100%야. 무슨 말이냐면 얘도 절대 뒤에 명사가 오면 안 돼. 사건이 발생하다 이런 뜻이야. appear라는 아이도 뒤에다가 얘는 appear는 나타나다야. 또는 이 형식일 때는 뭐뭐처럼 보이다야. 그래서 아까 누구냐 기영이가 물어본 그 1, 2형식의 그런 개념에서 appear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나라 말로 이제 한국말로 바꿔 얘기하자면 이게 불완전 자동. 어피어는 일형식으로 할 때는 그냥 완전 자동사 나타나다 되지만 만약에 appears 뭐뭐 뭐, to be 어쩌고 해가지고 뭐 말이 안 떠오르지만은 뭐 뒤에 보호가 들어올 수 있거든 이런 거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remain도 마찬가지 remain도 원래 남다야 그래서 after the big storm 큰 폭풍이 지나간 다음에 only 뭐 three people remained 그러면 세 명만 살아남았다 이런 뜻이야 이제 남다거든 근데 he remained our hero 그러면 그는 우리의 영웅으로 남았다. 이렇게 돼버려. 빨리 달라져 버리지. 그치? 근데 그 our hero라는 것이 이게 목적어는 아니야. 왜? 그가 우리의 히어로니까. 아까 우리가 보호 설명했잖아. 그 개념이야.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그대로. 그래서 목적어로서의 대상이 아니라, 그치? 만약에 혹시 명사가 오더라도 그 명사는 주어의 일대일이 매칭이 돼야 되는 친구. 그걸 우리가 이형식 동사. 그 대표적인 아이가 바로 비동사나 become이나 이런 거. 그래서 I am a doctor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I am 뒤에 a doctor는 목적어가 아니야. 이해됐어? 왜? 내가 닥터니까. 아까 내가 설명했지. 다른 게 돼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근데 또 반대로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오른쪽 끝에 enjoy나 resemble나 이런 걸 보면 enjoy란 물론 즐기다 할수 있어. 즐기다. 기본적으로. 즐기다란 말 그냥 즐겨 딸수 있어. 그런데 그거는 회화체에서 생략이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즐기는 게 enjoy야. 그 다음에 resemble. resemble라는 단어는 닮다야 닮다 누구누구를 그러니까 반드시 얘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왜냐면은 그냥 나는 닮았다 그런 말이 안돼잘 생각해봐 나는 닮았다 누구를인데 그럼 내가 누군가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 형식 문장이 아니라는 거야 뒤에 명사가 나온다고 해서 resemble라는 단어 왜 내가 닮으려면 다른 사람이어야지 그치? 그래서 I resembled my father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resemble라는 단어는 항상 목적어 뒤에 와야 돼 수동태도 안 되고 이 단어의 특징이야 Disappoint는 실망시키다야.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실망시키는 대상이 있어야 돼. 그래서 you disappointed me 이러는 거야. 이때 me가 뭐야? 목적. 그래서 동사에 두 가지 라인이 있는 거야. 자동사와 타동사. 우리가 이제 자동사를 사전에 찾아보면 transitive verb라고 그래요. transitive verb. 이게 뭐냐? 아, 자, intransitive verb. 자, 그다음에 타동사를 transitive라고 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다가 어떤 목적어나 이런 거를 가져가야 되는 아이라는 뜻이야. 타동사란 말 자체. 자, 그럼 한번 봐보자.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아주 원론적인 개념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카페에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영어 어원들 공부해 줘.
이게 타동사란 뜻이야. 타동사. 그래서 a verb인데 이 grammar라는 것은 문법적인 용어란 뜻이고 transitive verb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동사인데 direct object란 말은 직접적으로 바로 뒤에 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뒤에 명사를 쓰는 직후를 우리가 transitive라고 그냥 문법 용어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설명이 이거밖에 안 나와 있네. 그 다음에 이걸 내가 이제 intransitive를 누르면 반대죠. opposite 반대야. 이걸 누르면 여기 나오지. use without direct object.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뒤에다가 뭐야? 바로 쓰면 안 돼요. 봐봐. A verb die. die는 죽다야. 죽이다가 아니라 죽다. 그치? 그래서 he died. 이렇게 하면 문장 끝난 거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형식 문장이야. 근데 이렇게만 쓰면 말했지만 대화라는 개념은 너도 말하고 나도 말해. 내가 말하는 거에 상대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아니면 내가 he died 그러면 걔는 또 물어보는 거야. 언제? 왜? 어떻게? 다 물어보지.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말하는 거야. he died yesterday suddenly 이렇게. suddenly he died yesterday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일형식이라는 개념을 주어와 동사만으로 생각해 보면 안 되는 거야. 이랬어? 주어와 동사가 있고 플러스 뭐가 있다고? 항상 수식어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야. 그 대표적인 수식어가 바로 뭐냐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래서 I go라는 단어만으로 우리가 말하지 않지. I go 뒤에다가 to the park 이런 말을 넣는 거야. 그 to the park이라는 애가 원래는 the park을 넣고 싶어. 그 I love the park은 돼. 나는 그 공원을 좋아한다. 이건 돼. 근데 I go the park은 안 돼. 왜냐면 go라는 단어가 뒤에다가 바로 명사 쓰면 안 되거든. 뭐일 때? 가다일 때. 근데 이게 사람 이름을 쓸수 있어. I go Jane. 저번에 했지만 I go Jane. 그러면 뭐야? I'll go Jane. 그러면 나는 제인한테 걸 거야. 제인이랑 영순이랑 싸웠을 때 나는 제인이 이길 거라고. 그 배팅하다 이 개념이야. 근데 그건 우리가 말하려는 그 의도가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개념 있는 거야. 우리가 run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 run.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한번 예를 들어 보면 기본적으로 study라는 단어는 뒤에다가 명사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해. 그러니까 study라고 하면은 I study every day. 그럼 나는 매일을 공부하는 게 아니야. 나는 날마다 공부하는 되지. 근데 I study English. Everyday. 그러면 나는 영어를 매일 공부한다. 그거 뭔 차이야? 그치. 목적어가 있고 없고야. 그러면 study라는 동사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그렇지. 이 질문을 하는 게 바보 같은 거야. 이해됐어?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우리 수업에서 내가 가르쳐 줄 때는 나는 자동사를 보통 일형식으로 많이 취급을 하고, 왜냐면 이형식은 많지 않거든. 그래서 내가 말하는 일형식의 수업 시간에 이제 접목을 하면,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타동사라고 하는 라인은 3, 4, 5 형식을 싹 묶어. 왜냐면은 3, 4, 5 형식이 다 direct object가 있거든. 즉, 우리말로 하면 목적어가 있어. 흔히 얘기하면 그냥 목적어가 있어. 그러니까 3, 4, 5는 일단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다 타동사야. 근데 우리가 문제는 실제적으로 토익을 문제를 풀어갈 때는 그 동사가 4 형식이기 때문에 맞는 경우가 있고 5 형식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또는 3 형식이기 때문에 5 형식 단어 쓰면 이게 그런 게 이게 있어.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나는 형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어떤 거뭘 가지고 그 단어의 평소에 쓰임을 가지고 얘는 몇 형식 활용이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숫자를 맨날 쓰라고 하잖아. 얘는 3, 4, 5. 그 이유가 뭐냐? 미리 분리를 해서 알아야 되는 거야. 아주 간단한 거야. 우리가 사람을 분리할 때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로 분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물론 남자, 여자로 분리하지만 그 남자를 세 가지로 분리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우리가 옛날 조선시대라고 뭐 이렇게 옛날 시대라 그러면 20대 이하, 20대 40대, 그 다음에 뭐, 전쟁을 못하는, 그래서 전쟁을 잘하는 애, 전쟁을 못할 나이, 아예 전쟁을 손도 못하는, 뭐, 전쟁을 이제 곧좀더 크면 할수 있는 애, 이렇게 나누듯이 미리 나누는 거야, 우리는. 우리 수업에서는. 그러니까 형식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야. 왜냐면은 그 형식에 따라서 여러분이 훨씬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로 말해놓고, 왜 이건 답이 안 됩니까? 라고 하면, 아, 얘는 삼형식이라 얘만 돼요. 이래! 어차피 똑같은 얘기야. 여러분이 머릿속에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내가 3형식이라고 말하거나 4형식이라고 말하거나 5형식이나 준사형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아 이건 타동사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야. 왜? 다 뭐가 필요해 걔네들은. 이해됐어? 그 다음에 1형식이나 내가 2형식이라고 말하면 머릿속에 자동사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왜? 그 뒤에 나오는 명사가 나오더라도 걔는 뭐가 아니다. 목적어가 아니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자타에 대한 개념이 좀 섰지 이제. 그치?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1형식을 완전 자동사, 2형식을 불완전 자동사. 3형식을 완전 타동사. 4형식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요동사라고 해요. 그건 나중에 따로 가르쳐 줄 거야. 또는, 원래 수요동사라고 하면 그냥 해. 그냥 제가 그렇게 하니까 그냥 하라 그래. 원래는 그게 아닌데 그냥 하라 그래. 냅둬. 나중에 우리 교재에 보면 나와 있어. 내그 얼책에 보면. 그 다음에 5형식은 뒤에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불완전 타동사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형식과 관련돼서는 이거 이외의 말은 없어. 이거 이외의 말이 나오잖아.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그냥 만든 거야.
더 이상 뭘 이거 자꾸 사람들이 자꾸 만들어내 형식들을. 그러니까 자기네 뭔가 이론들을 접목시켜서. 근데 그거는 좋은 건 아니야. 왜냐면 언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이해하고 쉽게 말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나만의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뭔가를 써버리잖아. 그러면 그걸 다른 사람과 통용이 안 돼. 물론 이제 자기만 알고 끝날 건 상관이 없지만, 이 언어라는 게 전파력이 있고 또 가르칠 수 있으면 가르쳐 주는 게 좋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내가 나만 갑자기, 그래 내가 제일 그 싫어하는 게 복수동사 단수동사인데, 동사는 복수 단수의 개념이 없어. 플레이에 S 붙었다고 그거는 단 그거는 안 돼. 그냥 어라이브에 S 붙었다고 복수동사 이어버리는데, 어 충격적 뭐 충격. 그런 거는 누가 어떤 사람이 만들어서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하면 안 돼. 아주 큰 개념이 새로 생겨버리는 거야. 동사에는 수라는 개념이 없어. 동사는 주어에 맞춰서 S를 붙이냐 안 붙이냐 그것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이제 분명히 어떤 가르치는 사람은 쉽게 가르쳐주려고 그런 거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배운 사람은 나중에 계속 헷갈려. 대학생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예전에 내가 가르칠 때.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왜냐, 왜 어렵냐? 당연히 어렵지. 그게 잘못 배운 거야. 여러분들은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이 기준으로, 그러니까 절대 타동사와 절대 자동사, 이렇게 자동사 라인, 절대 타동사, 얘네들은 무조건 뒤에 목적어 필요한 라인. 중간은 목적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좋고, 근데 또 일반 명사 목적어 말하고 대절을 쓰는 데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복잡복잡해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거야. 어떻게? 일형식부터 오형식까지 우리 지금 교재에 있는 거 일단 다 외우면 돼. 그러면 토익은 그것보다 벗어나는 게 나오긴 하겠지만, 엔간하면 그 안에서 해결이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외워야 하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아. 실제로 우리 그 교재 안에도. 사실 그리고 웬만하면 그 안에서 나와, 토익은. 그리고 말했지만 좀 특이한 케이스의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뭐 사실 어쩔 수 없어. 우리도 상사라 우리가 뭐 모든 단어를 그렇다고 뭐 어쩌다 한번 나온 단어를 다 외우라고 할순 없잖아. 내가 니네 2400개 단어 그 종이 그 저거 주면서 저것도 얼마나 많이 골라낸 건데, 한 번만 나왔던 것들 중에서 다시 안 나올 것 같은 걸 다시 낀 거야. 왜냐면은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보자, 문장을. 우리나라 말에는? 한국 말에는? 나도 모르겠네. 한국어 선생님도 아니고. 있겠지. 그대로 없냐? 근데 우리는 좀 이상하게 뭐냐면 학교에 간다라고 해야 되는데 학교를 간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을을 붙여버리면 목적을 생각해서 학교를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그래서 내가 지식인에 맨날 글 쓰는 거야. 답답해서. 잘못 가르쳐 준 사람 너무 많으니까. 근데 내가 더 웃긴 건 뭐냐면, 지식인에 그 했는데, 내가 맞았는데, 잘못 설명해 준 사람한테 막, 당첨해 하라 뭐냐? 채택하고, 그럼 너무 슬픈 거야. 그게 내가 채택 당하고 안 하고, 그거는 별로 나는 관심이 없어. 뭐, 채택되면 좋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난 사실 그 친구가, 야, 원래 나는 답이 제대로 틀렸으면 안 써. 왜냐면은 이미 잘돼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쓸 필요가 없잖아. 근데 내가 대체로 답을 늦게 다는 것들은 설명이 애매하거나 그 출제, 그러니까 질문자의 의도가 이상한 것들만 답을 달아줘. 의도에 맞지 않는 이상한 답들 있잖아. 그런 것들, 그런 것만 알려주는데, 아무튼 되게 속상할 때가 있어. 그럼 꼭 댓글에 써줘. 뭐 내가, 왜냐면 나는 뭐 댓글 대고 뭐야. 나 이제 거기 있으면 심각 아는데 뭐. 나는 이미 파워 지식이잖아. 뭐 굳이 그런 거에 욕심이 없어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지. 근데 그거 하는데 안타까운 거야. 그 질문자한테 잘못된 지식을 잘못 배워가지고 그게 자기한테 해가 되는지 모르고 그냥 있으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그냥 말해주는 거죠. 봐봐, I arrived in New York. 이거를 in을 빼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원래는 이게 끝난 거야. 이게 끝이야. 앞에 요 arrive도 끝난 거야. 근데 검은색을 없애야 되는 거야 원래. 근데 내가 뉴욕이라는 단어를 넣고 싶어. 근데 뉴욕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여기 뉴욕, 만약에 인이 없다 그러면 뉴욕을 넣어버리면 이거 망해. 빨간 줄이 있는 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왜안 되냐면 arrive는 명사를 쓰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다가 전치사 in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수업 시간에 했듯이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칠하면 요 빨강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수식어가 되는 거지. 그렇지. 얘가 수식어가 되니까 수식어가 돼서 얘가 지금 뭘 해주는 거냐? 우리한테 키를 주는 거야. 아, 난 지금 수식어고요. 이 문장은 일형식 동사의 문장입니다. 라고 하는 키를 주는 거야. 물론 last night 역시도 얘도 하나의 부사 형태로 어젯밤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두 번째 수식어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일형식 동사, 주어와 일형식 동사,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수식어 세트가 만들어진 하나의 문장이라는 거지.
일형식은 짧으니까 일형식 그러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야. 사고는 발생했다. 발생하다라는 뜻이야. 자, 이거는 발생한다지. 사고는 발생한다. 이건 현재형이에요. 발생한다. 이거 동사야. 이거 동사. 자, 얘는 뭐야? 그냥 원래 careless는, 자, careless는 care는 보호 관심이야. list가 하면 보호와 관심이 없는 이란 뜻이 돼. 형용사가 돼. 근데 여기다가 다시 또 ness를 붙이면 명사가 돼. 그래서 carelessness는 부주의야. 부주의로부터 사고는 발생한다는 뜻이 돼. 그러니까 여기는 또 여기서부터 댓글은 뭐냐면 arise라는 단어가 뒤에 있는 명사를 얘를 바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는 거냐면 여기 from이라는 단어가 도와주러 온 거야. 뭐 하려고? 여기 from부터 여기까지가 전치사 구고 여기의 역할은 나의 역할은 뭐 하는 거다? 그것도 내 앞에 있는 arise라는 아이를 도와주러 온 거다. 이 개념이 되는 거야. 이걸 자동사라 그래. 타동사는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이것처럼 자, student enjoyed least English class 내 수업이죠.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야. 그냥 자체가. 그래서 각각의 학생들은 즐겼다. 모든 학생들이 즐겼다. 어떻게? Lee의 English class를. 끝이야. 이게 목적어야 그냥. 그냥 막 넣는 거지. 이런 걸 우리가 자동사와 타동사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이제 자동사와 타동사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문장들을 만들고 정리를 하는데 그거 한번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